올 들어서 가장 추운 한파지만 난방비 폭탄을 맞을까 봐 보일러 틀기 무섭다는 분들 꽤 많습니다. 뭐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대부분 가정에서 지난달에 비해서 난방비가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 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 4분기 이후에는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저희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폭탄이었습니다. 요금이 두배 오르거나 10만 원 이상 더 오르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네 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5배 이상의 난방비가 폭등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 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13%밖에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 모든 부담은 윤석열 정부의 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서민들의 목소리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0평 초반인데 난방비가 38만 원이 나왔다. 전용면적 비슷한 뭐 면적인데도 관리비가 60만 원이고 1년 새두 배가 증가한 관리비가 지금 이 관리비 폭탄 때문에 이번 설 연휴 제일 큰 화두였는데 실제로 근본적인 원인을 보신 것처럼 그 LNG 수입 물량은 뭐 크게 오른 건 아닌데 양은 수입액이 두 배가 됐다. 결국은 LNG 수입 단가 급등한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대부분 아마 평균적으로 배가 늘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아마 배가 좀 늘은 것 같은데요. 지금 LNG로 주로 우리나라 난방은 이제 LNG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영국은 129%가 지금 올랐습니다. 예.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이 난방 쉼터까지 운행할 정도로 지금 이 저소득층의 어떤 이 난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그나마 기후가 좀 따뜻해서 다행이지. 유럽도 지금 LNG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대부분 러시아산 이 가스로 난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대부분 다 막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난방 가격이 굉장히 급등해서 일부 저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서 지금 가스공사의 부채가 지금 9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그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다음에 새 정부 들어와서 이게 이제 현실화하는 것과 맞물려서 지금 난방 가격이 지금 뭐 배로 이상 올라갔는데요. 예.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올리고 싶겠습니까? 사실 뭐다 국민들한테 욕먹는 일밖에 안될 텐데.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바와 같이 수입 단가가 지금 뭐 배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저걸 정부가 다 떠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그렇죠. 현상이다라고 전 세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상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실제로 이 가격 상승의 어떤 체감 효과가 지금 우리나라가 더 높은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서서히 인상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이제 이 상황 자체가 나빠지다 보니까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금 뭐 정쟁의 요소로 쓰여지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정치권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야당에서는 이번 설 연휴 밥상 최대 화두가 바로 난방비 폭탄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폭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 기자회견 중에 성일정 정책위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세 배 이상 가스가격이 올라갈 때딱 13%만 인상했다. 그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로 쏟아졌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진실은 어찌 보면 저두 사람의 주장 한가운데쯤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의 이 LNG 수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LNG 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작년 4월하고 작년 9월하고를 비교하면 딱두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LNG 값이 그렇게 올랐으면 결국 수입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아까 뭐 통계표에 나와 있듯이. 그러면은 그 수입 가격에 연동해서 그 우리나라의 LNG 그 어떤 가격 같은 것도 그 올려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성일종 정책위장 말대로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에 그걸 제대로 안 올렸습니다. 안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그 LNG 값 인상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닥친 거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도 뭐 전기료 인상이나 아니면 가스료 인상 같은 것을 계속 억누르고 있다면
그러면 결국 가스공사나 한전 같은 데 부채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적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적자가 늘어나면 결국은 나중에 그거 국고에서 메워줘야 됩니다. 뭐 그런 식의 정책을 쓰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제 그 이 난방비나 전기료 같은 데에 이걸 그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요소가 겹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안 올린 측면, 그다음에 LNG 국제 가격 인상, 뭐 이런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우리가 뭐 전 정부다 현 정부다 이게 탓을 하기보다는 예.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그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 대변인 뭐 꼭 여당 논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년까지 한국 가스공사의 누적 영업 손실 적자가 9조 원에 육박을 했으면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값을 눌러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LNG 급등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부분이면 야당에서도 계속 그 윤석열 정부가 네 번이나 올렸다 비판할 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가스비를 누가 책임이 있다 공방하는 거 보면 난방비가 지금 두 배로 올라서 서민층과 에너지 취약계층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야가 또 난방비 탓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서로 간에 옳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난방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특히나 이 한파에는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네. 돈 없는 사람들 그 난방을 제대로 못 틀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에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가스비라는 것은 오롯이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민간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비 미수금이 생기는 것들은 각 정부마다 정책적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금리가 한참 급등했을 때 당시에 가스비를 눌렀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미수금이 한 5조 원, 6조 원에 가깝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에 17년 동안 또 LNG 가격이 국제적으로 떨어졌을 때 소비자 가격을 올리면서 그 미수금을 좀 털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가운데 해법이 있을 수 있다는 최병욱 의원님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전 정부 탓할 것도 없고 현 정부 탓할 것도 없습니다. 예. 다만 이 그 현 정부에서 가스비 인상을 네 번이나 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그게 올바랐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스비 인상이 알겠습니다. 탈원전 탓까지 가는 것들은 좀 많이 나간 것이다. 그래서 여야가 난방비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식에 있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좀 생산적이지 않겠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게 그 여당에서는 집권 여당에서는 그럼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해서 약자들 좀 돕겠다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스비가 더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해법을 두고라도 뭔가 머리를 맞대야 하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1월 국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지금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열려는 놨는데 일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각국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정말 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게 항상 이 그 예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당장은 좋죠. 에너지 올리지 않으면 국민들은 뭐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 하면 뭔가 정부가 무슨 공짜로 주는 것 같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공짜가 없다는 걸 정말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항상 에너지 가격, 우리나라 에너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LNG 전부 다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쪽에 올 그 LNG를 유럽 쪽으로 많이 돌리는 정책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 보니 이 문제가 이제 당면한 것이고 지금 전기료도 마찬가지죠. 전기료도 지금 뭐 인상이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정책은 항상 정부가 선심을 쓰면 안 돼요. 선심을 쓰면 그다음 정부나 그다음에 누군가가 이걸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우처 이야기 등등 나오고 있지만 이게 또 너무나 또 과도하게 해버리면 또 이 한국 전기 저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다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정말 정부가 어떤 선심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고통을 조금씩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정말 정부에 상관없이 저는 시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뭐 몇십만 원까지 난방비 오르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날씨와 엮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